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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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서 아, 그러면은 술에 만취해 갖고서는 보고 싶다고 밤에 카톡 보내기. 아 그래도 은별이 안 돼. 미안한데 그래도 은별이 안 돼. 엄청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니까. 나쁘게 헤어졌어도 나는 은별을 고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맞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은별을 고르잖아? 그럼 이게 또 영도를 날라가 은별한테 아 존나 봐, 나 진짜 안 된다니까. 나 이질 알고 존나 해봐 나 씨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은별을 정확하게 알잖아. 애들이 은별을 한두 번만 대화한 사람들은 은별의 성대모사 똑같이 대인기 많아가지고 아, 핵폭탄들 좀 빼주세요 제발. 누가 중요하다니까. 얘는 이제 시작이에요. 어이구 시작이다. 지금부터 쫀득이 3번 이상의 월드컵을 시작하겠습니다. 끄고요 되나요? 아, 아 오, 이거 어딨어요? 아 요것만? 아 요것만 오케이. 그래야 사람이 궁금하니까. 네 오케이. 아 근데 아 아쉬운데. 오케이. 자. 아. 자. 아, 지금 이게 싫어요. 아니야. 고민되는 거야. 와 진짜 둘 다 너무 이쁘다. 내 마음에 드는데. 뭔 개소리야 이거. 오, 옆으로 고른 이유가 뭔가요? 궁금한데. 누구보다 나. 아니 간단한데. 아. 오, 왜 왜 떨어졌죠? 좀 성숙한 게 좋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성숙하지 못하다. 아니 그 느낌 아, 이게 아니 성격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 안 계시잖아요. 어 두 분 다 성숙하세요. 대체로 성숙하신 분들을 고르고 있네요. 어 그러네. 저는 고라니입니다. 야. 내 것은 내가 아, 내가 하는 거죠. 야. 요 매치업도 세요. 아 근데 둘 다 실물이 진짜 엄청 깡패야. 스티핀 다 씨발 올려주기 싫은데 아. 아니야 그 친했던 아, 그게 아니야. 기고만장이 지는데요. 준서가 나 고렸냐? 아 존나 죽겠어. 군대 갔다 와서 우결은 박삐삐랑 하시나요? 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양기 몰라. 에이 귀여운 사람 골랐는데요. 스탑 잠깐 여기서 일단은 마음을 말씀하세요. 누구를 고를 거예요? 마음 왜? 호스코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은별이 너무 많이 알아요. 아니 이거 실례가 될 수 있지만 더 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래? 그럼 나 와일드카드 하겠습니다. 아하!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 하겠습니다. 좀 뭔가 알겠네요. 아, 폭임 꺼지고 아! 아, 나 와일드카드! 아, 빨리 말씀. 아, 알겠습니다. 네, 빨리 말씀. 아. 일단 전술핵들 다 걸렀고 아, 자 32강이요 이제. 아, 삐삐 존나 얼른 치는다. 야, 눈썹아! 아, 근데 선배님도 엄청나게 이미 이쁘신 네. 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누굴 골라도 이상하진 않아요. 아헤이. 아, 왜 박삐삐로 갔죠? 예? 아, 우리 시작인가요? 성숙한 게 좋은데 네. 좀 과한 별로 안 돼. 아,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면. 근데 또 홀덤도 가끔 치잖아요. 저도 아직 실물은 못 봤는데 어디예요? 그러니까 옆에 컷? 아, 핫한 분들이네요. 아니 왜 가리세요? 방송하면 꼬리에 내버리기 좀 미안합니다. 아, 예, 좀, 아, 예. 그러면은 미안하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야 이 개새끼야! 와 누르면 어떡해! 미안하다며. 그리고 코멘트 업체를 붙여봤자 유튜브 쓸 것 같은데 살짝 오. 제가 그 좋아하는 상들이 좀 있습니다. 여우상 약간 여우상 고양이상 여우상 네. 그래서 자 마지막 잠깐! 와일드카드! 아 씨발! 그만해! 열넷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아니 은별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냐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서 그래. 은별이 어떠소? 이야 아 이제 거, 떨어지네요. 예. 네.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어. 대진이 좀 좋았죠? 아 야, 잠깐! 어! 와일드카드! 아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아니 한번밖에 안 써! 아니 한번밖에 안 써! 마지막 한 장이야! 난 16강밖에 안 되는데! 어! 어! 잠깐! 이거 안 썼어! 어! 안 썼다고 안 했어! 아! 지랄하지 마! 아! 지랄하지 마! 잠깐! 지금 취향껏 김은별을 골랐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여기 있는 코멘트 주지 말자! 아니! 야 김은디님 마지막? 아 근데 이거 이게 잠깐만요. 아니야. 그 이상형인 거잖아요. 아, 네. 아 여기서. 아, 이상형. 아, 네가 뭘 하려고 하든 숨길 갑니다. 수가 없어요. 어, 이 새끼 봐라. 아, 이상형인 거니까. 아. 야, 둘자님을. 와일드카드 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하겠습니다. 왼쪽 김은배 선택하겠습니다. 자, 저 반대쪽 하트를. 어. 자,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제발 이제 나와요. 자,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자,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자, 4강! 예!
나세요. 이거 썸네일.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포즈도 비슷하고 분위기 좀 닮은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닌가요? 뭘 비슷해 씨. 왜 화내? 근데 여기서까지 왼쪽을 뽑으면 너무 이제 사심을 좀 갖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헤어진 사람에 대한 예우는 초반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선 좀 애매해지지 않았나. 그것도 맞습니다. 네. 아 씨발. 아 개 씨발. 통화 솔직하게 고르자 그냥. 야, 연별아 방송 중이거든? 쫀득 형이 할 얘기가 있대. 예. 마지막 예. 최후에 4명이 남은 상태인데요. 현재 김은별님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현재 매치는 김은별 vs 최소미입니다. 백몇 명 사이에서 날 올리... 아, 제 말 한마디가 지금 쫀득 오빠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 아이씨 개 씨발려. 앉아요. 맞아 앉아 개. 쫀득 오빠가 지금 4명까지 저 올렸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아 진짜 싫은데 10대 한 번 정도는 아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쫀득이가 너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자 화면 띄우죠. 고민되시면 반대쪽 통화한 거 한번 해볼까요? 에이! 켜보세요. 저 이거 다섯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체크메이트입니다. 29년 살면서 이렇게 크게 고민해본 적이 없는데 이 정도로 좆된 거 그냥 밥이나 함께 하고 그냥 끝낼 거. 아 근데 이 진짜 존나 열받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만약에 소미 고르면은 못 잊어가지고 어? 한 남자처럼 씨발 어? 네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이거 컨텐츠예요. 야 네가 늘 하던 컨텐츠야. 왜 본인이 제발 저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은별을 먹기 싫어 씨발. 그러지 마. 행동 좀 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아 네. 좋아요. 마음이 가슴이 시키는 방향으로 에이 씨발 은별아. 전화 한번 다시 걸어주시죠. 은별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우승자에게 전화를 돌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에?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장난이었거든요. 은별아 닥쳐 그냥. 아, 지금 당황스러운 거 아는데 솔직하게 해주는 게 가장 상처를 덜 받는 방법 같아. 장난이었던 말이 어찌 오빠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마음속에 좀 미안한데 그래도 10대 내가 말한 건 한 거니까 오빠가 지금 되게 기대를 닥쳐 개새끼 알아. 근데 이거는 좀 방송이어서 제가 좀 제대로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오빠 나는 진짜 오빠한테 마음 없어. 나도 없어. 개새끼야. 씨발. 거짓말 결과가 말해 주는데 지금. 너무 감사하고 만간에 그러면 축사 데이트 좀 불쾌하시더라도 좋은 자리 좋은 시간. 저희가 뭐 와일드카드 쓰긴 했지만 한 세 번 정도는 본인이 뽑으셨거든요. 네네.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한데 사실 와일드카드란 제도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농담하기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저 양심 고백할게요. 저 와일드카드 쓰기 전에 쫀득 형이 바로 훅 찔렀어요.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잊지 마세요. 아니.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는 김은배우가 쫀득 식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다. 쫀득에도 이 이별의 아픔을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사랑은 사람으로 또 치유한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교훈으로 남기면서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 이쪽으로 보낼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